안 봐, 안 봐, 안 봐. 어, 안 봐. 저런 거안 봐도 난 잘해낼 수 있어요. 좋아, 일단 위로 올라가자. 여긴 뭐지? 어, 총알. 아까 늑대 잡을 때 총알 몇발 썼는데 잘 됐군. 이거 만능 열쇠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치? 아니네. 반자동 권총 부품. 이거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다리. 아, 우리 사진사님의 서포터 가입도 감사합니다. 스티커 1000개로 서포터 가입 감사해요. 로프를 자르려면 컨벤 나이프가 필요합니다. 이 로프를 자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아이템이 없나 봐. 일단은 그 다음에 통신 장비부터 없애버리자. 낙법술. 이거 스킬 찍기 잘했네. 원래 낙하 데미지가 있는데 제가 스킬을 찍어가지고. 여기 근방에 통신탑이 하나. 저기 있다, 저기. 여기 있죠, 여기? 위로 가는 거겠지? 저 위로 가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여기 늑대굴이다. 아, 맞네. 늑대굴이 챌린지네. 그럼 저장 한번 하고. 늑대가 좀 세더라고. 동물을 잡을 때는 독화 살 만한 게 없죠. 뒤졌다. 늑대들. 곰방진 녀석들. 어딨어? 안 보여. 어딨어? 뭐, 왜 애들 없어? 나가 있나? 안 보이는데? 밖에 있나? 왜 없어? 안 보이니까 더 무서워. 잠시만.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야? 늑대 나갔나 봐. 아닌가? 그냥 늑대 동굴 아닌가? 일단 어쨌든 챌린지용 보조 무덤이니까 들어가 보죠. 우리 사부님 반갑습니다. 좋아, 일단 광물도 좀 캐주고. 지금은 못 끌어내려. 아, 이거 못해. 지금 못 가는 곳이야. 로프 화살이라는 걸좀 빨리 얻어야 될것 같은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이것 때문에. 일단은 위에 저 통신 장비부터 없애자. 여기 말고 다른 길이 있었다고요? 그래? 없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어디, 여기? 로프 화살은 아이템인데 뭐 어디서 봐? 부숴버린다. 자리 없어서 못 들었다고요? 아니야, 설마 그런 아이템은 먹어지겠지. 그런 약간 메인 아이템은 먹어지겠지. 설마 그게 안 먹어지겠어? 올라갈 수 있는 벽. 여기로 올라가나?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저 앞에 올라갈 수 있어, 이 벽. 점프를 졸라 멀리 뛰어서! 그래, 여기. 이 위는 또 뭐지? 아, 캠프다. 와, 여기 있네, 여기. 지난 테이프를 늦지 않게 받았길 바란다.
내게 이런 메시지를 녹음해서 보내는 게 정말 좋아지는구나. 아나는 책이나 논문에서 벗어나서 가끔은 지금 하는 일의 목적을 생각해보라고 하더라. 고대 각공의 이름이 음산한 속상임이야. 떨어져 있는 게 싫겠지만 만들고 싶다. 좀 있으면 만들 수 있겠지. 리볼버. 사랑한다 얘야. 반자동 원총과 이제 리볼버. 일을 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그땐 잘 몰랐어. 리볼버 업그레이드 하죠. 지금 갖고 있는 거. 오, 개멋있다. 이거 맥크리 황금 무기인데? 제 자신을 돌보는 방법 같은 것도. 데미지를 높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배웠네. 연사율을 높입니다. 반동을 제거합니다. 일단 데미지지. 그쵸? 살아있는 데미지지. 연사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는 스킬. 스킬은 일단 싸움꾼에서 적 시체에서 획득하는 탄약량이 증가합니다. 그래, 요거 탄약량 증가 요거 한번 키우죠. 좋아, 이렇게 해주고 베이스캠프에서 저장 한번 하고. 됐어. 그다음 통신탑 하나 포기하겠죠? 탄약 나중에 더 필요하겠지. 지금이야 뭐 내가 별로 안 썼는데 나중에는 총을 좀 쓰지 않을까? 이렇게 탄도 쓸 거예요 나중에. 활도 쓰고 탄도 쓰고 다 쓸 거임. 여긴 뭐지? 열리도 갈 수 있네. 길이 되게 많아. 일단 이쪽 벽. 아니야야 조심 조심. 넘어서. 거의 뭐 이거 맞는 곡괭이. 여긴 뭐지? 1, 2도 올라갈 수 있네. 넘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 일단 넘어가보자 한번. 우와! 제발! 오, 깜짝아야. 어? 나 어떻게 감? 여기 올라갈 수 있겠지? 아니야, 괜찮아. 길이 있었어. 약초도 지금 어차피 다 차가지고 못 먹어. 여긴 뭐지? 안에 무슨 문 같은 것도 있고. 따라란. 파밍은 뭐 거의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널리 올라가는 길도 있고. 계속 한번 위로 가볼게요 한번. 어? 뭐 있다. 이 글은 근처에 뭔가를 가리키는 것 같아. 예상 못한 집 라인으로 감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데? 이거 설마 미션 가는 길인가? 통신탑 가는 길이 아니고? 통신탑 파괴 안 한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여기 미션 가는 길이지. 그런 것 같다. 통신탑부터 부수죠 그러면. 나 그냥 막 가다가 지금. 낙법, 낙법, 낙법! 아, 저 훌륭한 낙법이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낙법이지. 일단 통신탑을 저기랑 왼쪽. 곧 늑대굴도 한번 가야 되는데, 늑대굴. 아까 내가 갔던 굴이 늑대굴이 아닌가 봐. 요금방에 통신탑 하나. 그래, 저기. 저길 가야 되는데. 저길 어떻게 가지? 어, 왜 안 맞아? 그렇지. 저길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냥 열리 올라가면 되나? 아 이런 바보 같은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자, 네 개 이제 하나만 부수면 돼. 나머지 하나는 위치가 저쪽이군. 저 위다. 어? 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로 올라갈 수 있으나? 어, 올라갈 수 있다. 오, 올라가네, 이걸. 근데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뭐야 이거? 산짐승도 아니고. 여기로 올라가야 돼. 저 줄을 타고 가는 거밖에 없겠네. 그죠? 이 줄을 타고 올라가야겠네요. 그냥은 못 갈 것 같고. 여기서 줄을 타고 올라가자. 이거를 이거 여기서 올라갈 수 있나? 일단 이쪽 가지. 어! 왜 안 집어줘? 나뭇가지 잡아야지. 오케이 가고. 여기가 아닌데. 여기 맞구나. 저 위, 이 줄을 잡아야 되거든? 이거? 이거 어떻게 잡지? 잡을 수 있나, 이거? 가보지, 뭐.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근데 저게 너무 높아서 못 잡아. 이걸 어떻게 잡지? 이 줄 말고 딴 줄은 없는데. 여기도 뭔가 집는 게 있나 혹시? 그치, 못 잡는 줄이지. 아니면 아예 이 나무에서. 기다려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자. 반대쪽으로. 여기서 여기를 일단 타고 이 위로는 못 가나? 이 위를 아 위도 안 되는데. 어 졸라 아파. 아니 뭐지? 점프대에서 안 올라가졌어 아까. 반대쪽에 가는 길이 있나 혹시? 뭐야 여기도 있다. 어? 야 여기가 아까 늑대굴 아니야 여기? 늑대 오겠다 늑대 오겠다. 잠시만. 맞아 여기가 늑대굴이야. 그러면은 일단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건물 위로 가야겠네. 이 건물 위쪽. 저쪽으로 건너갈 만한 높은 곳으로. 일단 위로 가야 돼. 여기서 위로 가는 길이 이거. 그 다음에 열리 떨어져서 사다리를 잡고 여기서 줄 타고 가면은 저쪽으로 갈 수 있거든? 어. 갈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일단 길은 여기밖에 없어. 와 여기 구멍 있다. 와 이런 데가 또 이거 올라가는 벽이야. 아 여기구나. 와 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너무하시지. 어? 여기네 여기. 어 올라와서 돌아가면 통신탑이 있겠지? 일단 전리 건너가고 가서 찍어서. 이거 만든 놈은 여기 어떻게 올라온 거야? 독하게도 만들어 놨군. 여기네요. 좋아 마지막 거. 그 다음에 줄을 타고 좋아 2단 넘어가기. 아 졸라 아프겠다. 나무에 일단 여기 늑대구리인데 잠시만 저장 한번 하고. 아까 그 늑대구리 한번 가보자. 이거 바닥에 뭐 붙여있네요 여기. 이금방이 요 시설 근처에 늑대굴 있었는데 여기다. 앞에 노루가 죽어있는 거 보니까 딱 여기죠? 간다. 선빵 필승이다. 가자마자 독가스 한번 봐가지고. 저기 있지 늑대 있지. 안 맞았겠지? 맞았나?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저기 늑대 눈 보인다. 한 마리 잡았고. 어어?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앞에 있나? 저기 있다. 엎드려 있어. 죽었나? 오케이 잡았어. 잡았고 두 마리밖에 없나 여기? 늑대고래 두 마리밖에 없어? 자, 늑대 가죽. 이거 가죽 벗기고 있는데 막 뒤에서 막 없지 없지. 박물도 캐주고 지도다. 오케이 별로 쓰지 않는 지도. 이 초록색은 뭐지? 방금 무슨 초록색 표시 났는데 미션인가? 아까 그 아저씨. 그 이게 만약에 뭔가 무덤이면은 여기도 챌린지 무덤이면 뭔가 있을 거야 들어가는 길이. 그 다음에 이거 광물도 지금 다 캐서 자리가 없는데. 근데 여긴 챌린지 무덤인데 안에 길이 없다. 뭐지? 위인가? 안에 별게 없어. 그죠? 없죠? 그냥 늑대랑 아이템만 있나 보네. 나가죠. 이제 미션 완료하고 만능 열쇠 받죠 이제. 아저씨 통신탑 다 부쉈어요. 따라란 짜라란
저쪽이죠? 아까 아저씨 있던 곳? 동글레가 좀 몇 개 돌아왔어. 오! 토끼다. 오 토끼 이뻐. 눈토끼. 큼. 다 됐나요? 송신기를 파괴했어요? 그래요. 중계기를 파괴했어요. 성공이에요. 그렇군요. 드릴 수 있는 건 얼마 없지만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만능 열쇠. 이름부터 좋아 보여. 왠지 일부 상자와 문에 달린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좋아. 이것도 아까 만능 열쇠였죠? 권총. 권총? 아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리볼버였지. 일단 스킬 올리고. 폭탄을 제조하는 스킬도 있네. 지뢰를 제조하는 스킬도 있고. 보너스 학구열 한번 올릴까? 학구열? 학구열 경험치 올리는 거 이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소지품 가방을 업그레이드. 자원의 최대 보유량이 증가하는. 오케이 이거 해야죠. 가방 로프 화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로프 화살. 근데 로프 화살을 만드는 건가? 아이템을 얻는 것 같은데 그건.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옷도 좀 따뜻하게 입힙시다. 그니까 맞아 줄 것 같아 로프 화살은 느낌상. 가자. 아까 만능 열쇠로 못 열던 자물쇠 하나 더 있었는데 집 안에 있었나? 저 집이었나? 소련 기지에도 만능 열쇠에 들어가는 그거 있었나? 여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장난해 지금? 가득 참. 독화살이 가득 차서 그런 건가? 아 따뜻한 옷이죠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옷. 그죠? 일단은 가보자. 야 얘가 떨어면 떨어서 움직이지가 못해. 진동 오는데 막? 이거 5대에 따라서 막 그것도 있나? 아 네 일단 그냥 가볼게요. 미션 하는 대로. 일단 미션의 지역이 우리의 목적지. 근데 뭐 이렇게 웅장한 배경음이 들지? 이런 거 보통 적군 나왔을 때 나온 소리인데. 그리고 아까 우리 위에 안 봤던 데 있잖아. 저기. 저기도 뭔가 좀 궁금해. 오? 노루가? 아 빛나감. 아 진짜 이거 아 마우스가 그립군. 아 짐승을 어떻게 잔인하게 총으로 죽여요. 여기 올라갈 수 있어. 헛. 일단 요 윗길로 캠프 있는 곳이고. 아 근데 이거 캠프 이동하면 되는데 괜히 어렵게 왔네. 여기도 위로 올라가는 길 하나 더 있었거든?